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다육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아이가 베이비핀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아이가 방울복란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포도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네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렇게 둘러볼게요. 자,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, 또 목질화가 돼 있는 아이는 네, 제가 또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 두 개 예쁜 항아리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삽식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약한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은 제가 적심을 해서 다른 데다 또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어디다 할 거냐면요, 이렇게 보시면 요 항아리 세 개를 제가 또 세트로 같이 구입을 했어요. 어저께 화분 두 세트를 구입을 했답니다. 하강암 닮은 그 아이 세 명 주얼리시 멋져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빨간색이 돈 들어온다 그래서 또 검정 아니면 블랙 아니면은 레드로. 자, 이렇게 화끈하게 제가 빨간 이렇게 항아리 화분을 제가 세 개를 네,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.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아이를 제가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아이를 합식을 하기 이전에 제가 요 포트를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. 이 아이는 그래도 그렇게 마르진 않고 약간 촉촉하네요. 사장님께서 물을 좀 주셨나봐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하엽은 좀 뜰 거고요. 자, 뿌리 있는 부분 완전히 털어낼게요, 여러분. 아이고, 우리 또 냉동고 소리가 또 막 시끄럽네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완전히 털을 거예요, 저는. 완전히 흙을 털겠습니다. 자, 뿌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지만 자, 굉장히 무거워요. 이 아이가 묵은둥이라네요, 묵은둥. 집에서 한 3년 정도 묵었다네요, 여러분. 자, 그래서 일단 이 아이는 이렇게 반 정도 제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목대가 굵으니까 이 굵은 목대를 네, 잠깐만 이 흙을 쏟을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굵은 목대 하나를 남겨놓고 이 아이 수영을 이쁘게 잡기 위해서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아이를 제가 네, 요 절단을 해야 되겠죠? 두 개 정도만 제가 하겠어요. 자, 이렇게 자를 거예요. 이렇게 여기에 목대, 굵은 목대에 붙어 있는 자구도 잘라낼 거고요. 이 아이도 잘라낼 거고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보시고 또 굵은 목대를 또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여기 잘라내고. 아,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큰 아이 하나, 작은 아이 세 개. 그 대신 또 이렇게 꽃대도 잘라줘야죠, 여러분. 베이비 핑거.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랍니다. 포도알처럼 포도송이 같아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빛을 못 봐서 햇볕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색이 지금 예, 안 올라왔답니다. 꽃대도 위에 있는 꽃대도 잘라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이제 목질화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입장도 좀 떼어내죠. 이런 식으로 입장을 떼어내고 이 아이는 그대로 제가 예, 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아이가 너무 여리여리해서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세 개, 네 개, 자구가 이제 네 개죠, 엄마야가. 자, 흙으로 들어갈 아이를 이렇게 이 아이는 뒤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세 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 완전히 목대에 두꺼운데 여기에 또 자구가 하나 붙었어요. 그래서 옆에서 나온 자구는 제가 적심을 할게요. 자, 오케이, 됐어요. 이 아이는 너무 꽃대만 남기지 않고 꽃대는 뭐 다 잘랐어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이 아이들 셋을 크게 길게 이 아이를 또 목질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자구도 완전히 띄었어요. 뿌리는 요 정도 살렸고요. 자, 그러면 여기 항아리 화분에다가 제가 네, 삽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, 여기 밑에 하단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? 자,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 아이를 제가 이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. 여러분, 잠깐만요. 흙을 넣어갖고 오겠습니다. 이 아이는 적심을 지저분한 거를 하고 나서 꽃대를 잘라주고,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일제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아이라 그러네요. 또 제가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흙을, 예, 분해했던 흙하고 저희 그 상토하고 그 다음에 마사토하고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 아이 수영을 딱 잡아줄게요. 자, 여기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넉넉하게 벌려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. 자, 그러면 흙을 또 이제 이렇게 한쪽 먼저, 한쪽 먼저. 자, 이렇게 돌려서. 아, 여기 다육이 하단이 잘못, 다육이 여기 작업장이 잘못됐어. 캐노피 아시나? 우산같이 생긴 거 캐노피라고. 네, 캐노피가 빨간색이라 어제는 주얼리 심을 때 너무 시뻘겋게, 예, 햇볕에 막 그냥 너무 쬐니까 이렇게 하고, 오늘은 정육점도 아니고 너무 빨개. 천막이, 천막이죠, 천막. 자, 이렇게,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, 흙을 이 아이는 너무 많이 담아주지 않을 것 같아. 사실은 흙을 또 갖다 놓은 게 없답니다, 솔직히 얘기해서. 자, 요 정도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여기 뿌리 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줄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된 것 같아. 그래서 마사토로 해서요. 자, 제가 합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, 예, 완전히 꾹꾹 제가 눌러 심는데, 예, 이 아이는 그냥 이대로. 이 아이가 또 귀한 아이라고 하시네요.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웃을지 모르지만 귀한 아이라고 하니까. 자, 베이비, 베이비 핀 겁니다, 이 아이가. 여러분, 이 아이가 앞쪽이고요. 큰 아이가 뒤쪽에 하나 있네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이대로 이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네, 여러분, 이 아이는 베이비 핀 건데요. 아, 이 아이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사토로 위에 올려주고, 이렇게 빨간 분에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. 하원 사장님께서 이 아이만 받침대가 있고 이 아이는 받침대가 없다고 싸게 주셨어요. 3개 만원에 주셨습니다. 득템했죠? 콩분의 한 10배 정도의 크기 같아요. 자, 그래서 조금 충동구매도 했죠, 이것저것. 자, 이 아이는 3개를 심었고 이 아이는 5개, 이 아이도 3개.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. 분갈이죠, 이 아이는. 그 남는 아이는 이제 숯하고 항아리 뚜껑에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. 여러분, 좋은 일만 생기세요. 굿바이.